그 진도에 외래 균종이 처음 들어온 시기가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는 연대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진돗개를 예. 잡종화를 그런 것은 뭐 외래견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예. 진돗개를 어떻게 보면 진도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예. 진돗개 보호 육성법을 만들 때도 진도 예.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광주에서 도청에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오물딱주물딱해서 만드는 법이었고 예. 또그 이후로도 진도에서 진돗개가 진도 사람들이 키우는 개를 표준으로 해서 육지 사람들이 구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들 입맛대로 원하는 개를 진도에서 찾다 보니까 엉뚱한 개들 흘러갔었던 개인데 가면 진도에서 보호육성법에 의해서 그 황구하고 백구만을 진돗개로 그것을 규정을 해놔서 황구 백구 외에는 다른 개는 다른 모색은 잡종개로 쳐서 전부 도태가 됐었고 하면 자꾸 육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도로 강아지나 성견을 사더라도 황구 백구만 구입해 가니까 예. 자연스럽게 개는 어떤 것을 필요 없고 색깔만 주면 돼 색깔만 황구 백구와 가면 대표적으로 진도 다구다 여인숙이라는 데서 그때는 아끼다라는 개를 가지고 들어와갖고 그 사람들 당시에는 그 하얀 백구가 강아지가 비싸게 팔리니까 예. 그 개가 아끼다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끼다라는 개를 진도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구경을 했어야 그 개가 잡종인지 뭔지도 모르고 예. 이제 알 것인데 잡종개를 모르니까 아끼다가 색깔 흑하이 있으니까는 야 저놈이야 교비시켜 갖고 강아지 보면 색깔이 순색으로 나오면 비싸게 팔겠다 그래서 그것이 좀 번졌다가 뒤로는 그것이 아끼다 잡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예. 진도에서 걷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그 백구는 그렇게 해서 그런 개는 거의 지금은 그 피는 다 걷어져 그 나간 연대로 상태고 치면 한몇 년도쯤에 그런 게 유입이 그런 됐을까요? 것이 한 80년도? 아, 80년도쯤에 들어왔다고 해. 아.